열심히 치료해 주시는데 얼른 나았으면 좋겠어요. 상공마마님께 들킬까봐 겁도 나고요. 안 들킬 테니 걱정 말고, 걱정하면 더 안 낫거든. 매 끼니마다 이각 안 내고 챙겨 먹자. 와, 곱다. 근데 왜 반쪽뿐이에요? 지금 제정신인게요? 그 생각시 해역증이 아니오. 궁녀가 중병에 걸리면 골 밖으로 내보내야 하거든. 이리 몰래 치료해주다니. 그러다 발각이라도 나면. 제겐 지 엄마 거래 법도보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. 허니 이전에 고하실 생각이 아님. 더는 상관치 마시죠. 상관치 말라니. 그러다 발각이라도 나면 모른 척해준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 텐데. 나으리께서 금서고책을 실적하신 걸 알고도 모르는 척 눈감아준 죄로 제게 불똥이 튀더라도 전 나으리를 치워도 원망치 않겠습니다. 아니 누가 책을 슬쩍했다고? 더 하실 말씀 없음 그만 가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어인여님의 심부름으로 급히 걸 밖에 나왔다 와야 해서. 좋은 말로 할 때 그 생각시 당장 걸 밖으로 내보내시오. 안 그럼 자네와 그 생각시 둘 다 무사치 못할 테니. 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. 저 생각씨가 나으리 딸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? 의관이라면, 은녀라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야 하지 않습니까? 아니 거기서 딸 얘기가 왜 나와? 그나저나 이걸 구했으니 우리 딸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.